안녕하세요. 식물생활 농장의 이명준입니다. 자연식물을 키우시면서 물 주는 방법과 물 주는 시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주기를 하실 때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물을 주시는 것은 다육이의 생장 환경과 속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육이에게 물을 주는 시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이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져 있거나 아니면 치마를 입은 것처럼 아래로 처져 있으면 이럴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을 주실 때는 화분 위로 물을 주시는 경우도 좋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화분을 물에 담고 반 정도 물에 담고 저면 간수로 물을 주시면 오랜 시간 동안 다육식물이 물을 흡수해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육식물의 유형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가 틀린데요. 다육식물은 여름에 생장을 하는 하형 다육과 겨울에 생장하는 동형 다육이 있습니다. 하형 다육의 경우는 여름철에 물을 주시고 가을에서 겨울이 되게 다가오면 생장이 멈추기 때문에 단수를 해주시는 게 좋으며 동형다육은 여름에는 휴면을 해서 생장이 멈추기 때문에 물주기는 하지 마시고 햇볕이 많이 비치는 곳에 두면 화상을 입어서 녹아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 관리를 하시며 가을이 다가오면서 생장을 시작하게 될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가을에 생장을 시작하면서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아직 뿌리가 원활하게 생장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많이 흡수하지를 못해 물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동형다육도 가을이 다가와서 물주기를 하실 때는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철화 물 주는 방법인데요. 철화는 물을 주실 때 많은 양을 주시게 되면 철화 잎이 펴지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주실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주컵 한 잔 정도를 물을 주셔서 관리를 하시면 철화 잎이 풀리지 않고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물주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육식물을 키우는 곳이 베란다인 경우 영상 5도에서 10도 사이인 경우는 하형 다육인 경우 같은 경우는 휴면을 하기 때문에 물주기를 하시지 않으셔야 되고 동형 다육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주기를 하셔서 생장을 하시게 하면 되며 하형 다육도 베란다가 아닌 실내 거실에서 키우실 경우 영상 15도 이상이 되면 생장을 하기 때문에 물주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형 다육과 동형 다육을 구분하는 방법은 하형 다육은 가을철 물이 들어서 붉은색이나 자주빛으로 물들어져 있는 다육을 하형 다육으로 보시면 되며 동형 다육은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어도 물들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을 유지하고 있는 다육을 동형 다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다육식물 물주는 방법과 유형에 따라서 물주는 시기가 틀리고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물주는 시기가 틀린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앞으로 조금이나마 다육식물을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